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월요일 새벽이 제일 반가워요. 매일매일 반갑지만 월요일 새벽 정말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제 첫날이잖아요. 쉬고 그 첫날을 또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의 도움을 받고 힘을 탁 받고 시작하니까 이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월요일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몸에 아픈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위에 계시와 진리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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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덟 번째라고 지금 제가 했는데 강의를 좀더 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성품이 지난주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처음에 3대 직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기능. 그냥 우리가 이제 성품을 쭉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어저께도 한 찬양인데 제가 수십 년을 불러도 가장 능력 있는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멘.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천국이 된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할게요. 제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몸값이에요. 우리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라는 것은 목숨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목숨 대 목숨.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지옥불까지 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사람들 우리 부모도 날 버리고 뭐 남편도 가족도 날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내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으로 드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매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다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분도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소멸돼요. 불을 뭐 촛불 같은 걸 켜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 있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어떻게 알아? 막 불을 지피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의 요소는 뭐가 될 수 있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할까요? 우리 주제가가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눈먼 자의 빛.
가사에 또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말씀드린데 이 지금 하나로 드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은 굉장히 영성이 강한 여러분들의 이 간증 들어보면 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시편 46편에 보면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새벽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도 사실 새벽 기도 시간에 좀 풀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 하나둘이 새벽기도 하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든지 자연히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자,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신학교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식으로 신학교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는 이제 숙제를 주고 숙제를 해내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학점 인정받고 그러나 첫 2년 정도는 첫 2년 정도는 지금 하나로 드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리더 모임 이런 거 다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이 자체를 최대 2년까지는 학점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로 드림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2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신학교 첫 2년 과정에 평신도 그 평신도 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2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년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팀장님, 실장님하고 또 이제 신학교 이제 후보생으로 들어오신 좀 이게 분들 중에 2년 이상, 2년 정도 있고 꼬박 차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과정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 공부하고 이 참여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공식적인 졸업장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앞으로 전도사, 목사,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후에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교수 되면 그때 뭐 천국 가고 없겠습니다. 그럴 분도 계신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저는 교수님으로서의 자격을 들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누가 웃고 있구만. 최홍남 팀장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 안 웃었어요? 네, 안 웃었어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에 특별히 이 중국과 북한 쪽 앞으로 우리 믿는 분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바로 지금 저랑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교수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빨리 누구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누구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 안 해 지금?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김현욱 실장님, 막 혜선 실장님 지금 눈에 보이고 아멘. 여러분들 혜영 팀장님은 뭐 강력한 교수님이 지금 1호 지금 후보시기 때문에 강력한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아멘 하셔야 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교수님으로 제가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여러분들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셔야죠. 예? 아멘이죠. 지금 처음 초대교회 첫 제자들 예수님 첫 제자들이 제일 그냥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첫 신학교 지금 신학생들의 그 후보자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야지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들이 그 성도님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되셔야지 그분들이 바라보고 야 나도 꿈이 있구나 나도 가능하거나 그런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내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와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저도 굴굴 자고 놀면 좋지.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면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의 욕심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아. 그건 이루어지는 건 마귀가 좋아할 일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꿈은 기도하고 내가 믿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쭉 따라가면 순종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사실 이렇게 신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저의 30몇 년째 기도인가 37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역시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첫 이 신학 강의를 공부하는 게 우리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같이 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이게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첫, 예? 첫 멤버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뽑히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자, 슬라이드를 이제 보기 시작할게요. 보통 저희가 신학 강의나 이게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3대 사역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사역.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근데 오늘은 4대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하는데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자,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제일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 두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심, 세 번째 병자를 고치심,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보통 3대 사역. 뭐라고요? 천국 복음 전파, 제자를 가르치심. 이거는 이제 가르치심.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거, 귀신을 쫓아내신 거 같이 이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딱 네 가지, 가장 기본 세 가지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세 가지의 이유가 뭐 목적은 결국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병 고쳐주고 선한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천국 그 목적은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4대 사역으로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보통 3대 사역 얘기하고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자, 전파와 가르친 거는 저희가 이제 상세히 배우지만 달라요. 복음을 전파하는 금방 나온 거죠.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지금 여러분들 같이 보통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선포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같이 지금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예? 많이 잔잔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또 다른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그 다음에 심층 더 깊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것 같이 묻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요거 간단하게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죠? 하늘이 갑자기 내려왔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사람이죠.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을 때는 같은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사건을 성육신 해서 인간의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해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셨다니까요. 그게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왜? 천국이 바로 너희 앞에 코앞에 너희 눈앞에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왔으니 회개하라. 왜? 자 처음에 이제 성경구조 보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용서해 주러 은혜를 주러 살리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이미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하고 그때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예,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그리고 막 전쟁이 난리도 아니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가자지구의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떠나라고 왜 거기다 이제 지상군 투입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없애버릴 테니까 그 전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 피하라는 말도 안 하고 막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나더라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책임 안 져요? 왜?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런 심판이 오니까 빨리 살고 싶으면 피하라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으셨어요. 그동안에 복음을 쭉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 충분히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심판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심판받지 않게 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거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피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이따가 심판이 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얼마 전에 아브라함 그 영화 봤죠. 거기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주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데 있다가 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가서 그냥 거기를 확 멸망시키는데 빨리 가라고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딸들하고 딸들이 뭐 장인들 저기 사위들도 있었지만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원기동대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그냥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봤다가 그 유황불에 그냥 소금에 확 그냥 사람이 뒤덮여가지고 소금 기둥 그대로 덮치니까 사람의 모습 그대로 소금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진짜 과학적으로도 그때 유황불 안에 엄청난 예? 소금 덩어리 다 형성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피하라는데 안 피하고 있다가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미련 두고서 뒤돌아봤다가 그 심판 속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자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생명을 찾아 살고 싶으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복음의 뜻. 복음이란 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단어가 한자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 이걸 또는 기쁜 소식. 예? 저 옆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 저거는 앞에 거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저거는 헬라어 신약성경에 써있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영어는 good news good 좋은 news 좋은 소식 좋은 뉴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스퍼리라고 그래요. 가스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여태까지 한 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피해서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예? 심판을 면하는 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고요. 하나님의 영원에 지금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지옥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만들어 주셨죠? 처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죠.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가득 충만하게 아주 가득 채워져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지옥은 마귀를 위한 곳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자기가 혼자 가기 싫으니까 다 다른 사람들 끌고 간다고. 악한 것들은 다른 사람을 같이 죽여요. 예? 같이 죽여. 범죄하는 애들 보세요. 자기 혼자 감옥 가기 싫으면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다 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기 혼자 못 간다 그래요. 응?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지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엄청난 영벌에서 족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가장 핵심이죠.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셨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겠어요? 그 능력으로 다 그냥 세상을 썰어버리셨겠지. 근데 바로 그런 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유대인이 자기네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알 수 있다. 메시아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는데 우리 때문에 그가 대신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잘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읽기는 읽지만 그래.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는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그때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기쁜 소식 보세요. 성경구절 볼게요.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고 지금 뭐, 예? 중풍 걸리고 이래가지고 몸을 못 움직인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 살이 다 썩어지고 저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다 뭉개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나병이 낫는 거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인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소망도 사연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쁜 소식.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살 수 있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게 가장 기쁜 거고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가장 나에게 지금 절망된 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네?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기쁜 소식. 네. 근데 단순히 내가 필요한 돈, 뭐 내가 필요한 뭐 인간적인 관계 문제 해결 뿐 이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그것을 가져온 죄라는 문제로부터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우선 만나면 그 안에서 죄가 해결되니까 저주가 사라지니까 예? 영벌 죽음과 지금 먼저 말씀해서 저주 죽음 예? 그리고 가난 그리고 질병 이 3대 저주로부터 해방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인도받고 보호받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막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도 했고 그다음에 사형리도 가지고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뭔데?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1분도 안 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전도하는 거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죄에서 그리고 저주로부터 해방돼야 돼. 예? 지옥까지 말아야 되고 병에서부터 자유해야 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제가 금방 이게 30초도 안 걸려. 복음의 핵심은. 아시겠죠? 가장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던져놓고 그분들이 그게 뭐야?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처음에 뭐 복잡해서 말 안 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안 그러면 심판받아. 딱 한마디 던지세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뭐 성질은 낼지 모르지만 그게 자꾸 그냥 막 그냥 머리에 빙빙빙 돌아요. 제가 아는 예, 저희가 미국에 섬겼던 교회가 예,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은 이제 걔네가 만 두 살, 만 세 살 정도부터 예, 널서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 아기가 이제 이제 맞고 엄마 아빠도 직장 가니까 그런데 거기선 교회에서 운영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 세 살짜리가 그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아빠가 안 믿어. 엄마는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좀 했던 건데 아빠가 안 믿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만 세 살짜리 아주 간단해. 아빠! 아빠! 예수님 믿어. 나 안 믿는데? 그럼 지옥 가. 딱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아빠 지옥 가. 그럼 뭐야? 이거 뭐 얘가 어디 가서 뭘 이런 걸 배웠어? 근데 얘가 볼 때만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랑 나는 천국 가. 아빠 지옥 가.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 에이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에? 세 살짜리 아들이 한 소리.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 나중에 그 아빠가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아들의 한마디.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던지세요. 예? 확 던지셔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막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 이게 돌이킨다는 건데 메타노이아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옛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뭐 이 생활의 변화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옛생활 옛날 생활에서 돌이켜라. 방향을 틀어. 유턴이라 그러는데 확 틀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생활의 변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삶에서 떠나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삶에서 떠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닥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단순한 후회와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와서 아, 한번 잡았어요. 아, 이러지 말까. 에이 참. 이거는 그냥 후회고 변화 없고 마음의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단순한 후회일 뿐이에요. 에이, 내가 왜 그랬지? 에이, 그러지 말걸.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으면은 거기서 돌이켜야 돼.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거에서 방향을 누구한테 틀어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란 거예요. 내 의지대로 죄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엔 예수님 왜 필요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생활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뽑아서 옮겨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도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죄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 하고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 하나님. 아,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주시고 다음에 유사한 환경에서 거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 처음에 이거 막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비틀비틀비틀비틀 막 넘어질 때도 막 중심이 그냥 안 잡혀요. 그런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잘 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 죄로부터 옮겨지는 나의 생활의 변화는 어떤 건 술, 담배 하루아침에 딱 끊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끊는 사람, 예? 시간이 좀 걸려서 변화가 오는 부분들은 누구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또 이랬네 또 이랬네가 아니라 내가 열 번 죄를 짓던 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돌이켜면 열 번에서 아홉 번, 아홉 번에서 여덟 번, 일곱 번, 여섯 번 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죄에 대했던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랬지? 하는 정도로 확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순간 아이 몰라 아유 하나님 안 믿어 귀찮아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게 아니라 깨달은 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힘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힘으로 꽉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또 한 번 이렇게 더 성장 또 성장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아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힘이 붙는 만큼 내가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 같게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잖아요. 그럼 내 생활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예? 항상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당장에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에이 이건 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한테 뭐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단순한 후회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인종차별할 것도 없고 남녀 구별하지 말고 남녀 노소 필요 그냥 구별하지 말고 만민에게 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전파해야 되죠? 목적이 나옵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꼭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잃은 양 길잃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아, 그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뭘 믿겠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에서 이 전파하신 이유가 우리가 듣잖아요. 그것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표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맨 아래 보면 복음이 뭐야, 복음이.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한 걸 누군가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걸 누군가는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우린 전하면 누군가는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 다 듣고 다 믿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듣고 믿을지는 몰라. 하나님은 결국 전능하시고 전능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거야. 근데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듣고 믿게 되고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뭐 예?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 그랬어요? 그 지는 거니까 예수님 같이 다시 못 박아 죽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은 그 힘든 것도 할 수가 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못 박힐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미 해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 자 우리의 역할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는 듣는다고요? 그 들어야지 믿을 기회가 생기죠.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는 반드시 전파해야 듣고 누군가가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두 개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때를 어떤지 못 얻지,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아, 이거 좀 말씀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전하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가리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영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사람이 내게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1960년대 대통령 딱 한 2년하고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죠. 누구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역대 대통령, 미국은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돼.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거의 못 돼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예요. 집안이 천주교인인데 본인은 그 신앙이 없었어 사실. 이름만 천주교인이지.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유명한 우리 그때 우리 그 영상으로 보던 50주년 기념단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 예? 막 북한도 갔다 왔던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이. 빌리 그램 목사님의 이 목사님은요 모든 미국 역대 대통령과 다 만났고요. 그분들을 기도했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골프를 치면서 골프 미국에서는 이게 뭐 비싼 운동이 아니니까 골프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랬거든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만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만났는데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딱 듣고서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 제대로. 듣고도 알겠다. 근데 내가 오늘은 좀 시간이 바쁘니까 다음에 목사님 한번 더 와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럽시다고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어.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해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나중에 회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왜? 얼마 후에 암살당할 줄은 누가 알았어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은 좀 제가 영접 기도할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고서 암살당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쨌든 빌리 그레이 목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그때 아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 했을 때는 우리 이방인, 유대민족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 우리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근데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예?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사는 삶이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천국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먼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아서 그냥 다 지옥 감옥으로 끌려가서 영벌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치지도 않는 이 쉼이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친지, 동족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주위부터 내 가족부터 챙겨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를 좀 할게요. 자 계속 우리가 지금 9월, 10월 전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말이 안 되면 이거 보내세요. 예? 문자라도 보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이런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 응? 복음의 메시지 보내세요. 말하기 귀찮아요. 그냥 보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 말 한마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누군가가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꼭 그분한테 오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합심해서 내가 지금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힘들고 마음문을 도무지 열지 않은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청하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귀를 열어주시고 원수막에 일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는 분 특별히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 그런 대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내 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문자로라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여 일치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처음 첫 시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저주, 가난, 질병, 아버지의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곧 만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그리고 지금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대상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 듣고 마음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작정하게 하시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해 주옵소서. 오리 여라바사 여라바카 여르디레스 에비 여라바 여라바 여러분으로서 여라바카스 아스탈레비티 여라바 여라사비 여라바카스 아스타리비 여라 여라바 코리 여라바사 암바리비 여라바카 여르다리베키 여라바 에빌리 여라바 캄바르디레키 여라다스 아바라베기 여르디 여라바사비 여라바 아바르데리베키 여르다라바사 여라바 에비 여라비 여라바 캄바르다레키 여르다라바 아바르디야 카이 여르다라바사 바라다라 에샤 여라바 여라바 삼바라바 아바라비 여라바 캄바르다레키 여르다라바사 카스탈레 켄데르데레 샤타라바 아바라비 여라바 카이 여르다레베키 여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성들에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원수와 계급도 보호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아버지 지각 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도와 주옵소서. 오리야 바산다리야라 카이야라다리야 샤테 우스탈라키야라바디야라바스유야라바 온바리미레키야라다리미키야라바 오람바라바라 샤다라바.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아버지 떨어져 있는 부모님, 자식, 일가친척, 형제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분들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움직여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아픈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김종구 장님 체력 회복 위해서 이번에 우리 또 사모님과 우리 수련회 같이 오셨어요. 어저께도 예배 오시고 토요일에도 같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장로님하고 사모님 오시니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해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저에게 또 훌륭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이모님 임성진 이모님 어저께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의식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뇌사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돌아왔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압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지금 고여있는 상태니 이제 의사가 오늘 와서 다시 한번 검사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같이 기도해가지고 뇌압이 떨어지도록 피가 빠져나가도록 마르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한라 학생 박연수 권사님한테 이한라 지금 맹장수술 후 빨리 후유증 없이 체력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정기 목사님 지금 신장 이식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심장 치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심장 치료가 깨끗하게 되고 곧 또 신장 이식 수술도 잘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셔서 저도 이제 가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경 형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 완쾌되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범식 형제 빨리 재발이 잘 되고 그 지금 힘들어하고 우리 간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많이 힘드세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그 사모님 그 어머님이 갈비뼈로 다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깨끗하게 나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몸이 아프고 또 남편들 사고 당해서 누워 있고 일 못하고 후유증 나고 지금 또 본인들도 아프신 성도님들 계세요. 또 지금 자식들이 아픕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이 아픕니까? 형제가 아픕니까? 어쨌든 누가 어떻게 아프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책. 그 성경이 이게 근거예요. 이게 법전이에요. 법이 써있는 책이에요. 이 법에 어떻게 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법을 들고 나왔사오니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픈 분들 왜요?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단지 지옥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도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종훈 장로님 하나님께 새로운 체력을 주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성진 이모님 아버지 이제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만 구합니다. 아버지 그 딸에게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이모님의 딸 제 사촌 동생도 아버지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구원의 달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맹장수술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 없이 더 이전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대장의 장애 문제 아버지 소화기관 문제 싹 해결되게 하시고 튼튼한 건강한 한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간호하고 있는 우리 박연수 권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쓰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와는 온 가족 하나님 찬양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경 형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 살려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범식 형제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재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간병할 때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에 가서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까운 것들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병하는 성교사님 네 분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의 갈비뼈를 다쳐서 통증이 있는데 치료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금 병이 아프
병들어 쌓은 자, 또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질병, 아버지 하는 그런 증세, 지금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많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지 아픈 자들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는 모든 통증 사례를 치어라. 모든 증세 따라갈 치어라. 아버지 하는 입에서 아프다 아프다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죄에서 나는 해방됐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세야라바 키야리 야라바 세야라바 엠바리 야라바 카야르디리비 키야르다로바 세야라바 아바리 야라바 카야르디리비 키야르다로바 세바라 아바리 야라바 키야르다로바 세비야르비 야라 캄바라 에바 야라바 비야라바 카야르바 야라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예수의 능력이 통과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제 국제정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 이것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지금 맞물려서 가는데 특별히 우리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박지원 되고 있죠. 이 소용돌이 속에서 다 엮여서 갑니다. 일본 어저께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막 피난을 대피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비행기표 값을 내고 막 나라 비행기 하면서도 타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나라 군용기가 가서 우리 교민들을 이스라엘 태우면서 한국 사람을 태우면서 자리가 좀 남아가지고 일본 사람들 그냥 태우고 왔답니다. 네, 몇십 명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은 막 뭐 한국은 좀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빚졌습니다. 고맙다고. 네? 한국 사람들 그냥 공짜로 태워가지고 일단 대피시켜줬으니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미워하고 막 역사적으로 뭐 해도 서로 또 도움 주고받고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다 끝까지 왼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울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이 엄청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난 거 이거 빨리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멈추게 하옵소서. 지금 전쟁 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남북 간의 통일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원합니다. 자, 중국 축복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특별히 지금 역할이 중요한 나라들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 그리고 이 교회 또 중국의 공동체 그리고 미국의 하나로 드림 하나로 드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후원과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 어나인팅 신학교 신학대학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전할 겁니다. 내일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 중국 쪽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래서 신학교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학교가 전 세계에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꼭 해주세요.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섬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 대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사단법인 하나로 드림 사단법인은 또 단체가 또 이렇게 등록되는 거예요. 거기 공동대표로 있는 임준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사님들 후원자들 교회 또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드림 사역을 위해서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를 위해서 주일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 아버지 나라와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에 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사람들 하나님 찾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이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큰 변화를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북간의 문제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끝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갈 때 멈출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이스라엘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이번에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만 있는 우리 중국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생활이 힘든 이 중국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통일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나라로 사용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건도 하나님 통일되는 데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이번에 고맙다고 했는데 다 우방국이 되게 하시고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라 일본도 너무나 그 악한 아버지 하나님 신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나로 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버지 대만 특별히 지금 중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대안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대만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복음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왕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 남북한의 문제와 세계 문제를 올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더 능력있게 힘차게 이 나라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미국 땅에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땅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 주님의 심판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먼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름 위하여 우리 하나로 드리며 세움받았고 신학교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가 세워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사단법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받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네팔 선교사님과의 아버지 미팅도 있고 중국과의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도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로 드림 한국과 중국과 아버지 미국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흥성장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신령하고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픈 곳이 있는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분의 아픈 곳에 대신 믿음으로 손 얹어주시고 자,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아버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모든 질병 떠나갈 전하 통증 사라질
치료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신 채찍이 받으셨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프고 질병에 노예가 됐던 우리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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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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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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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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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